홈페이지조차 없다. 하지만 이게 다 전부 거짓말이었다. 이것이 바로 타운하우스의 어두운 단면이죠. 그래서 제가 이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타운하우스에 살면서 무척 행복해하고요. 다른 한 사람은 사기당했다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죠. 극과 극. 오늘은 이렇게 타운하우스를 사이에 두고 완전히 정반대인 두 가지 뉴스를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기분 좋은 쪽부터 보시죠. 주변에서 다 말렸지만 3층 타운하우스를 산 이유는? 이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22년 10월 1일 다음 오늘의 집에 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결혼 5년 차 공예가 부부입니다. 그동안 서울에 거주하며 아내는 가구공방, 저는 가죽공방을 운영하다가 작년 초에 첫 우리 집을 마련하여 현재 타운하우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층별로 올라가며 저희 집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라? 굳이 층별로 자세하게? 살짝 광고 묻은 느낌. 기분 탓인가요? 뭐 예쁘게 잘해놓고 사시네요. 확실히 두 분이 공예가다 보니 소품들이 그냥 예술작품이네요. 사진도 매우 훌륭합니다. 이 정도면 거의 작가 수준, 바로 여성지 같은데 그냥 올려도 손색 없는 그런 퀄입니다. 제가 요쪽 계통이라 대번에 알죠. 암튼 계단, 통창, 주방, 거의 뭐 유튜브 랜선 집들이를 보는 것 같습니다. 디테일한 사진들이 엄청 많군요. 아이고, 이제야 2층에 왔네요. 침실, 욕실, 드레스룸, 이번엔 3층. 인테리어를 하나도 안 했다는데 굳이 층별로 도면부터 보여주는 센스. 굉장히 꼼꼼한 기사로군요. 이것 좀 보세요. 책상 광고야 뭐야. 사진 끝내줍니다. 드디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하, 어딘지 딱 봐도 알 듯한데요. 굳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따가 다른 기사에서 또 나오니까요. 따뜻한 날엔 테라스에서 하늘 풍경을 보며 커피를 마시거나 간단한 식사를 하곤 합니다.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 온 첫 봄. 앞마당엔 에메랄드 그린 아홉 그루와 뒷마당엔 산딸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아니 이거 원래 기본 조경 아닌가요? 굳이 다 뽑고 새 걸로 심었나? 아무튼 광고 아니 기사는 이렇게 끝납니다. 부부 얼굴도 안 보이고 공방 상호 홈페이지조차 없다. 물론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댓글도 있고 사람 냄새가 좀 나긴 합니다. 근데 좀 아쉽겠네요. 경험상 이런 기사는 끝에 상호라도 좀 노출되면 아무래도 자영업 매출에 약간이라도 도움이 되거든요. 어쨌거나 행복이 그냥 흘러넘치는 타운하우스 생활 잘 보셨나요? 이번엔 정반대의 상황 보실까요? 사기 분양당했다. 불법 거짓 홍보의 분통. 22년 3월 4일 위키리스크 한국 기사입니다. 가만, 3월 4일이면 제가 여기 갔다 온 시점이랑 얼추 비슷한데요. 지난번 삼송지구 영상을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단독세대와 아파트와 타운하우스가 결합된 형태의 연립세대로 구성된 공용주택이다. 아, 공용주택이다. 요게 베이스네요. 4층으로 짓는 과정에서 서비스 공간의 개념으로 1층 입주민들에게는 지하 1층 알파룸, 2, 4층 입주민들에게는 테라스 다락 등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아하, 여기는 단독처럼 전층을 한 세대가 다 쓰는 게 아니고 1에서 4층, 층별로 몇 세대가 들어올 수 있는 구조. 근데 1층 세대한테는 지하 1층을 서비스 공간으로 내줬고 2에서 4층 세대한테는 다락방, 테라스 공간을 서비스로 줬다. 그런 뜻이죠. 이게 지하 1층 광고 사진들인데요. 와인바에 골프 연습실에 정말 사람들이 혹할 만하네요. 하지만 이게 다 전부 거짓말이었다. 근데 막상 계약할 당시에는 아주 조그만 글씨로 지하 창고 부분을 명시해 놨더라고요. 진짜 그런가 한번 보겠습니다. 동하부에 계획된 지하 창고는 주거 공용 면적에 포함된 공간으로. 그렇네요. 공용 면적 맞네요. 여긴 입주민들이 다 같이 쓰는 공간이다. 그 뜻이죠. 이야, 그럼 1층 사신 분들, 요분들은 어떡하죠? 이번 사태가 촉발된 것은 바로 주거 공용 면적을 서비스 공간으로 속였다는 점이다. 책임을 회피하고자 계약서를 체결할 당시에는 부랴부랴 특약사항에 아주 조그맣게 지하 창고는 주거 공용 면적에 포함된 공간이며 주택 소유자들만의 공용 공간이라고 공지했다는 것이 입주민들의 주장이다. 이 빨간 선 표시가 바로 가벽을 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쉽게 말해 창고를 꾸미고 싶다면 편법으로 할 수 있지만 건설사가 나서면 불법 시공이므로 입주민들이 별도의 돈을 투자해 가벽을 쳐야 한다는 얘기더라고요. 현재 이곳 창고는 나만의 특화 공간으로 사용되기는커녕 거의 방치 상태다. 입주민들에게는 사실상 거의 필요 없는 공간이 되어버린 셈이다.
층고 역시 낮게 설계돼 골프 연습실 만들면 골프채 휘두르다 배관 다 터져서 엄두도 못 냅니다. 쓸모없는 공간을 관리비까지 1.5배 더 내고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1층 입주민의 속이 타들어가는 상황. 당연히 입주민들은 건설사와 관할 구청 양쪽에 둘 다 민원을 넣었는데요. 안타깝게도 다 묵살당했답니다. 1층 입주민들은 7억 2천만 원에서 7억 5천만 원이라는 비싼 분양가를 치르고 타운하우스에 왔는데 4개월이 넘도록 건설사 측과 제대로 된 면담 한번 못해봤다. 건설사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상대로 FM 답변들만 주르르륵 늘어났다고 합니다. 어디 이런 거 가르치는 학원이라도 있나? 계약 체결 당시 계약서를 통해 고지가 이뤄진 걸로 안다. 문제가 있었다면 감독기관이 준공허가 승인을 내주지 않았을 것이다. 현재 어떻게 해결할지 내부적으로 고민 중이다. 참 씁쓸하네요. 이것이 바로 타운하우스의 어두운 단면이죠. 그래서 제가 이 암튼 모쪼록 시공사와 원만히 해결돼서 행복한 단독생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천국과 지옥, 극과 극 타운하우스 잘 보셨나요? 이번 영상도 여러분의 단독 라이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주거독립 만세!